서브 길게. 오른쪽. 이런 타이밍이 나오긴 합니다. 직전에는 지금 동료와 엉키면서 지금 발쪽에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휴가를 봤습니다. 오른쪽 살려서 올라갑니다. 리파위 자 강하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강약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정함이 필요하다. 한미르가 투입됐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연회선 띄우고 타임아웃 이후에 네. 대부분의 정관장 서버들이 정지훈에게 네.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마의 서버 넘깁니다. 메가와 모마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가 역시 공격 성공률 70%가 넘습니다. 들어왔어요! 메가 선수가 이 중요한 시기인데 예. 내리꽂습니다. 이들을 지키고 있다가도 내주는 세트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런 점이 예. 좀 챙겨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12대7 오버핸드 리시버 백어택 블로커 이행하는 서브 안 붙죠? 내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김현진 선수가 움직이 있게 잘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지 쪽 수비 오른쪽 아무래도 분위기상 오늘 조금 현대가 밀리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져도 이런 들었습니다. 16대14 성공이 되지 않으면 이런 유효 부킹은 뭐 실점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오프닝 때도 높게 점프합니다. 대각선 잘 잡고 띄워줍니다. 고인인 감독이 2세트 가장 득점을 바라던 순간 네. 연속 3득점으로 갑니다. 그래도 좀 쉽지 않은데 흔들리는 예. 리시브 오른쪽 그래도 좀 쉽지 않은데 흔들리는 예. 리시브 오른쪽 오늘 7득점 블로킹 2개 쪽 스파이크 손 맞고 아웃입니다. 뿌리심을 잘하는 이수영 선수가 이번엔 노란이 봤습니다. 오른쪽이 좀 맞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네. 양 선수의 득점 간격 두 점 위파위 서브 낮은 탄도로 날아갑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네. 메가 김포물성 왼쪽 김주영 승진 선수가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계산해서 지금 볼이 방향에 갔기 때문에 네. 빈틈이 없다. 보이죠 서브? 당황하면서 때렸습니다. 어택 커버. 네. 오늘 전혀 타이밍 맞지 않고 있고요. 네. 서브 길게. 직전에는 지금 동료와 엉키면서 지금 발쪽에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외선 선수의 정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저앉으면서 리시브 정관장의 반격 선 맞고 안테나 건드려 차 모마 띄우고 그렇지 이거는 그 모마 선수가 잘했 아니에요 네. 메가 선수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야 한미디 선수가 좀 세트에도 스타트링도 출전합니다. 오른쪽 백어택 물러나면서 리시버합니다. 시간 차 완벽한 타이밍 3다 달아낼 수 있는 기회 메가가 뜹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만 팀 내 최다 득점 2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선 오메부터스 메가 이것마저 처리함을 역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대각선 포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어렵게 어렵게 뛰었고 중앙으로 불러들이면서 짧게 떨어지는 서브 백어택. 자, 내가 25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장면. 고임 선수뿐만 아니라 네. 위파이 선수의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던 양 팀. 랠리가 길어졌습니다. 네. 엎어지면서 리시브. 맨가의 반격. 역시 터치아웃을 이끌어냅니다. 욕심을 부리면 힘이 들어가면 네. 어깨가 나간단 말이죠.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 연애선 오른쪽으로 비춰줍니다. 됐어요. 연속 득점. 공격수가 3명인 전반적으로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이파이 선수가 오늘 뭐 공격도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높이에서 단점이 잘 받쳐서 올라갑니다. 맞죠? 제가 처했어요. 위파위 단독자로 받기 잡아냅니다. 변함이 없지만 쫓아오는 네. 팀이 너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예. 좀 끊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염해선의 허승은 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관장의 승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두 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민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